제 대학 동기가 재수 씨를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있어서 나가게 됐었는데 그 재수 씨가 저희 와이프 대학 후배인 겁니다. 아 그러니까 아 친구가 재수 씨를 소개시켜준다. 그러니까 동기의 아니,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거죠. 아 그러니까 그 당시 재수 씨가 아니죠? 아니 그러니까. 아, 아, 친구 지금 와이프를 소개시켜준 자리에서 지금도 또 약간 사랑아 보용해 저는 약간 이해했어요. 느낌으로 재수 씨를 소개시켜줘요. 네. 아니 친구를 재수 씨를 소개시켜줘요. 그러니까 친구가 재수 씨 그러니까 친구가 네, 그러니까 친구가 네.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네, 결혼한 그 여자친구의 언니가 친한 언니가 아니, 친한 언니가 그렇죠. 대학 선배니까 친한 네, 언니가 친한 언니가 지금 현재... 지금의 이제 아내 되신 네, 보용 씨다. 네 맞습니다. 그런 얘기죠. 근데 그러니까 어? 친구는 과거형이었는데 재수 씨는 미래형을 갖다 쓰니 그러니까 네. 약간 근데 그 순간 네. 운명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? 어떻습니까? 좀 그때 다시 만나게 돼서 그때는 이제 SNS 싸이월드가 있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은 있었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아 벌써 결혼해서 네, 잘 살고 있겠다. 아우. 근데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하고 잘 살고 있는지 보기만 궁금해서 하자. 예,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결혼을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~ 다시 또 만나게 됐습니다. 아내분 걸어오실 때 느꼈네요. 딱 들어오는 문에서 어? 하나도 안 변했네?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. 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이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좀 조금씩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. 옛날 모습 그대로 보이니까 아 그래 한번 잘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 그때부터 대시를 하신 거예요? 두 번째, 세 번째 만났을 때 사귀자.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사귀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둘 다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자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말 실수하는 큰 거 하고 하실 것 같은데 토크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? 네? 빨리 결혼하자. 네. 특히 입이 말라서 치아의 입술이 붓기 시작하시거든요. 예, 열을 때 발음이나 네. 예, 기타 여러 가지가 조금 예 아, 괜찮으세요? 네, 낫습니다. 예, 입이 좀 촉촉해야 돼요. 네, 맞습니다. 입이 좀 촉촉해야 돼요. 예.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사귀자라고 네. 했더니 그래서 일단은 뭐 와이프도 좀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 좋아 사귀자 그래서 사귀었는데 예. 네, 사귀고 나서는 이제 제가 또 결혼하자고 또 조르게 됐습니다. 네, 어차피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. 연애는 몇 살이셨는데요? 그때가 33이었습니다. 근데 뭐 아니, 그렇게 뭐 1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아, 성기가 좀 약간 지금보다는 네, 지금보다는 아. 그때는 좀 빨랐기 때문에 네. 어차피 연애할 거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하냐? 결혼하고 연애하냐? 뭐가 차이가 있냐? 그래서 좀 먼저 하자. 보통 그래서, 많이 바꾸시네요. 네. 그 보통 그러니까 막 과거형과 미래형을 막 그냥 막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결혼하고 연애해야 돼. 결혼하고 연애하자. 그만큼 좋아해. 사랑하고 고용해. 네. 아, 이렇게, 그러니까,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얘기는 그것인 거죠. 아, 사랑해서.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네. 뭐 꼭 연애하고 막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결혼까지 이렇게 가느냐. 네, 그냥 결혼하자. 하고 연애하자. 그래서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?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만난 게 12월 달이었었는데 1월 달에 상견례하고 4월 달에 결혼했습니다. 우와, 진짜 빠르네. 아니, 거의 한 5개월 만에 결혼했네요? 네, 한 100일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그거 진짜 대단하시다. 5개월 만에, 아. 그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영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하는 느낌은 어떨지가. 항상 기분이 좋고 설레는 느낌? 네. 지금도요? 지금도 항상 보고 싶고, 네, 그렇습니다. 아니 이게 이상한가? 지금 웃음이 좀 공허했는데요. 네, 네. 네, 웃음이 좀 싶고, 네, 항상 너무 웃음이 좀 말랐다 그럴까? 예. 사랑하고 여기에 아니 그 부여만 사랑.